자, 손준성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은 총 두 개죠. 하나는 이제 4월 3일 날 전달된 것으로 채널 A 및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건을 내용으로 하면서 피고발인으로 최강욱 의원님을 포함해서 황희석, MBC 기자 등이 언급되어 있는 고발장이 하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,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4월 8일 날 전달된 것으로 이거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관련된 건을 내용으로 하면서 피고발인은 최강욱 의원님만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뉴스버스 기자와 김웅 의원님과의 통화는 위 두 가지 고발장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고발장에는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실명이 포함된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고발장에 대해서 김웅 의원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검찰 측 입장이 들어왔던 것이다. 본인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저렇게 뉴스버스 기자와 통화를 합니다. 또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싶었을 것이다.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. 근데 아까 고발장 다시 보여주시죠. 실제로 저 4월 3일 날 전달된 고발장 내에는 도이치모터스 건의 내용이 저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근데 본인은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다. 근데 저런 것들은 아마 검찰 측에서 전달됐을 거고 윤 총장 측에서는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통화 말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강욱 그거는 분명히 그랬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검찰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보내줬고 자신은 전달만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. 즉 무슨 얘기냐면 최강욱 1인만 피고발인으로 된 즉 고발 4월 8일 날 전달된 두 번째 고발장은 자신이 초안 작업했다. 그런데 나머지 즉 4월 3일 날 전달된 첫 번째 고발장은 검찰 측이 제공했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는 겁니다. 자, 4월 8일 전달된 고발장은 그렇게 좋게 봐서 김웅 의원님이 초안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아까 장재현 의원님이 띄워놓으신 그 녹취록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다시 워딩을 한 건데요. 저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. 그 고발장에 대해서 준성이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을 수도 있다. 법리적으로 맞냐. 이렇게. 그래서 검토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. 장관님. 네. 자,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고발장이 있습니다. 4월 3일 고발장에 대해서는 전달된 고발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그것을 검찰 측에서부터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. 윤 총장은 문제 제기하고 싶었다. 하고 싶었을 것이다. 라고 얘기합니다. 저 내용을 가지고 추정을 해본다면 저런 내용들은 검찰 측에서 왔을 것이다. 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? 실명이 포함된 판결문도 첨부되어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알겠습니다. 원인 추론은 뭐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도가 되고 화제가 보도가 되는 되고 것이죠. 이 회의를 여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다음에 4월 8일 전달된 이 판결 고발장의 경우에는 자 야당 소속 정치인이 작성을 한 다음에 현직 검사한테 보내서 의견을 들어봅니다. 이거 괜찮냐 안 괜찮냐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줍니다. 현직 검사가 이렇다 저렇다. 자, 이게 합법입니까? 야당 정치인이 타당에 있는 정치인 또는 후보자를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설사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직 검사한테 보내서 야 이거 맞는지 아닌지 검토 좀 해줘봐 해서 그 검사가 검토를 해준다. 이게 합법입니까? 아무튼 최소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합법이 아니고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야당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설사 김웅 의원이 초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 녹취만 보면 현직 검사인 손준성 검사한테 보내서 검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.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. 그 부분도 왜 4월 8일 고발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